교육부는 최근 서남대 인수에 나선 서울시립대와 삼육학원의 정상화 계획서를 반려하고 폐교 수순을 밟기로 결정했습니다. 의대에만 관심을 보였을 뿐 교육의 질이 개선될 여지가 없다는 게 이유입니다. 관심은 여전히 49명의 의대 정원입니다. 30여 년째 의대 유치에 힘을 쏟아온 목포대는 유치전에 다시 불을 붙였습니다. 의료 낙후 지역임을 꾸준하게 강조해왔고 그런 의미에서 국가 의료복지 차원에서 이 지역에 의과대학과 종합병원이 필요하다는 걸 지금 줄기차게 주장하고 있는 거죠. 하지만 사정은 녹록치 않습니다. 의대 정원은 보건복지부의 지역 할당 기준에 따라 교육부와 협의를 거쳐 결정되는데 같은 지역 내 전북대와 원광대에 흡수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. 전라북도에서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전라북도에 있는 두 의과대학에 분배한다 이런 얘기도 나오지만은 우리로서는 유치를 위해서 최대의 노력을 다 바치겠습니다. 이정현 의원을 통해 국립보건의대 설립을 추진했던 순천대도 다시 유치 움직임을 보이면서 지역 간 경쟁이 재현될 조짐도 있습니다. 열악한 전남의 공공의료 여건 개선을 위해 30여 년째 지속돼온 의대 설립 요구가 이번에는 정부를 설득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. KBC 이동근입니다.